서울시과학관열단 남동현 교수님 소개하면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그때요 별주부가 토끼 간을 구하러 세상을 나가는데 토끼의 얼굴을 모르는지라 화공을 불러 토끼 화상을 그려 보는데 화사자 불러라. 화공 널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. 동정휴리 청홍연 금수조파 거부홍현저 이를 겉떡 보러 탄청의 채색을 두르쳐서 이리 저리 그린다. 전하 용산승기간 단켜보던 눈 그리고 북견행무시지 울제 소리 듣던 귀 그리고 좋지 조행가 행총은 따먹던 입 그리고 봄내 방장 흥무중원대 잘맞던 고 그리고 대한어동서란 봉 방어던 털 그리고 만화 방장 화림중 펄펄 뛰던 발 그리고 두기난쪽 눈은 도시도 머리 허리난 늘씬꽁댕이 혀도 좌편청산이오 호우편은 녹수니 녹수청산의 혼장송으로 오진 양용소 틀랑날랑 노랗다나 항구조촌 기난 토끼 산중